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다. 선조는 즉위한 지 25년이 다 되도록 세자 책봉을 미룹니다. 이전부터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뜸을 들였는데요. 결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며 전쟁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광해군은 피난간 선조를 대신해 임시 조정인 분조를 이끌고 전쟁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18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적진 속에서 의병을 격려하고 백성을 위로하며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렇게 광해군이 전쟁을 통해 다음 왕으로서의 자질을 채워나가며 백성들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되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시기 질투하던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버지 선조입니다.